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그게 229페이지 물권 변동, 그지? 무슨 변동? 물권 변동, 그지? 물권 변동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게 여러분 첫 시간에 원래 이게 하는 그 총칙 앞에 뭐냐면 권리 변동하고 똑같다.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9페이지 보면,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 그 물권 변동의 종류 있잖아, 그지? 그 이제 물권 변동의 종류인데 물권의 발생인데 두 개, 절대적 발생과 무슨적 발생, 상대적 발생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안에 내용을 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럼 항상 두 개가 나올 때는 기준이 뭐냐? 절대적 발생은 처음. 책에서는 뭐 주체가 중심으로 원시적 취득인데, 그게 그 절대적 발생은 처음 취득하거나 안 가면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이걸 절대적 발생이란다. 예? 그럼 처음 취득하는 거는 건물 같으면 어떻게 하면 처음 취득하노? 신축. 토지 같으면 매립. 그 다음 무주물 뭐? 선점, 습득, 발견. 이런 거 처음. 그 다음 시험은 요거 잘 나온다.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 어느 거? 취득쇼. 무슨 쇼? 취득쇼. 그래? 그 다음에 선의 취득. 그러면 요 취득쇼는 뜻 알잖아, 그지? 선의 취득은 어떤 게 선의, 요 선의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그치? 취득인데, 요거는 갑의 시계를 누가?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을이 빌려서 뭐 하다가? 사용하다가, 빌려서 사용하다가, 누구 것처럼,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에게. 어? 병에게 매매했다. 그냥 병이 시계 점유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갑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시계를 누가 가지고 있네? 병. 야, 내 거니까, 어? 내가 을한테 빌려준 건데, 을이 팔아먹은 것 같아. 내 거니까 돌려줘. 하니까, 그러면 갑이 자기 거는 입증해도, 누가 소유권 인정한다? 병. 이걸 선의취득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선의취득은 어디에서만 인정하느냐 하면 동산에서만. 부동산은, 부동산 같으면 누가 찾아오노? 갑이 찾아오잖아, 그지? 동산에서는 너, 을이 가지고 있고,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병. 병은 그대로 유약의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이게. 이걸 무슨 취득? 선의취득. 그럼 선의취득은 실질적으로 누꾼데, 갑건데, 누가? 을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 것처럼 팔아먹었다, 병 그대로 소유권이 인정한다. 이걸 무슨 취득? 선의취득. 그래서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 이게. 이걸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 그지? 그러면 요거 세 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시효취득, 선의취득, 또 토지수용. 이 세 개를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 이렇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죠, 그지? 선의 취득, 취득쇼 하나 더. 무슨 수용? 토지 수용. 그지? 그래서 토지 수용도 이전 받는 형식으로 이전 받는데 하면서, 그래서 모든 제한 물건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냥 성질상 무슨 적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적 취득. 그지?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은, 여러분 자, 절대적 발생은 기준은 뭐가 기준이고 빨리? 처음 또는 뭐?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걸 이걸 무슨 적 취득? 절대적 발생. 다른 말로 원시적 취득.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상대적 발생은 가로해가지고, 아까 절대적 발생은 가로해가지고, 아까 무슨 적 취득? 원시적 취득. 상대적 발생은 승계적 취득. 무슨 적 취득? 승계적 취득. 이라 하는데, 요거는 타인의 무슨 건?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다시 뭐 타인의 무슨 건을 기반으로 한다?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있고 상대적 발생은 이걸 승계적 취득이라고 하는데, 승계적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지? 상대적 발생은 두 개가 있다. 아까 기준은 뭐가 기준? 그렇지. 그걸 기억해야지. 다른 거 막 제발 좀 딱 보고 집중해갖고 포인트를 기억해야지.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아까 절대적 발생은 아까 기준이 뭐 첨단절 상대적은 타인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전 즉 이전 받으면 여러분 이전 받으면 그럼 대표적인 게 매매잖아 그지? 매매잖아요. 기준 매도인을 기준으로 하면 뭐 소멸 매수인을 기준으로 하면 취득 그지? 그러면 매매에서 취득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법 과목은 원래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런 것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매매에서 취득하면 누구를 기준? 그렇지. 소멸하면 누구를 기준? 매도인. 오케이. 근데 아까 요 기준 타인의 소유권을 자 이전 받음으로 한쪽은 취득 한쪽은 소멸. 이걸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 그럼 요건 자 기준 타인의 소유권인데 설정적 취득은 설정적 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에다 설정하더라도 요거는 이전 받으면 이전 받은 사람은 취득하지만 준 사람은 뭐였다? 소멸이지. 요거는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제한받을 뿐이다. 그래서 설정적 취득은 간단하게 딱 한 게 제한 물권의 취득. 무슨 물권의 취득? 제한 물권의 취득. 제한물권의 취득은 몇 개 있노? 여섯 개 있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요 다시 이전적 취득은 무슨적 취득은? 이전적 취득은 다시 둘로 나눈 거지. 한정된 부분을 이전받는 거를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받는 거를 무슨 승계? 포괄 승계지. 그럼 특정 승계는 아까 뭐 매매.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 어느 거?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게 있고 포괄승계는 왕창 이전 받는 거 무슨 창? 전부 못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창? 다른 말로? 이전 받는 거 이걸 포괄승계라는 말 자세히 봐 막 이해할 때 그 제목 붙일 때 뭐든 제목 붙일 때 자기 마음대로 제목 붙인 게 아니고 그 제목만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의 절반 알아버린다 이게. 요거는 아까 뭐 특정 이전 한정된 부분 이전 어느 거 매매 증여 교환 요거는 뭐 포괄 포괄이 핵심이지 전부 이전 받는 거 승계는 이전이지 전부 이전 받는 거 어떤 게 있노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 요거 요, 여기서는 이전적 취득은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요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몇 개? 세 개. 조금 있다가 하는데, 뭐, 상소, 포괄유정, 회사협병. 이걸 일명 우리가 상속류 이렇게 한다, 예. 요 상속류는 뭐 없이? 등기 없이. 원래는 이게 첫 시간 하는 건데, 막. 너무 왔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소멸 있잖아 소멸 무슨 멸? 소멸 그럼 아까 요 발생에는 두 가지가 있지 무슨적 발생과 원시적 취득 다른 말로 무슨적 발생 절대적 발생 요거는 무슨적 발생 상대적 발생 그 다음 소멸 소멸 요건 발생이고 소멸 소멸은 소멸도 두 개다 무슨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그럼 내용을 막 선생님이 막 내용 이야기하면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기준 무슨 준? 기준 절대적 발생 원시적 취득 첨 단절 상대적 발생 빨리. 그렇지 잘하네. 그러니까 타인의 무슨 건 소유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 받는 거와 설정하는 거. 이전 받음으로 한쪽은 취득 한쪽은 뭐 소멸. 설정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소멸하지 않고 뭐 제한받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외워지거든. 그게 오리지널 정통이다. 막 해갖고 다른 뭐 그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막 하잖아요. 개뿔 제목. 그러면 소멸은 이건 절대적 소멸은 그럼 여기는 절대적 상대적 이게 중요하겠지. 소멸한데 그지?
소멸하는데, 그럼 기준이 뭐냐면은, 소멸하는데, 소멸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나는 소멸하고 다른 사람은 취득하는 거, 이걸 무슨 적 소멸? 상대, 아까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그렇지. 매매. 그 다음 상속. 그런 거. 상속 아버지는 소멸하지만 아들은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 소멸은 뭐 이전적 취득하고 상대적 소멸하고는 똑같아. 이전적 취득은 누구, 매매에서는 누구를 기준? 매수인. 상대적 소멸은 누구를 기준? 그렇지. 그렇게. 요거는 소멸하는데, 네? 다른 사람은 뭐 한다? 취득. 요거는 이전 받음으로 매도인은 한쪽은 소멸하지만 한쪽은 뭐? 취득. 그렇지. 여기는 결국 이전적 취득은 매매에서 누구를 기준하노? 매수인. 상대적 소멸은 매매에서 누구를 기준하노? 매도인. 그렇지. 그래서 요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취득과 동일하다, 이게. 이전적 취득과 뭐하고? 동일하고. 그래서 요거는 한쪽은 소멸하지만 한쪽, 나는 한쪽은 소멸하지만 그러해서 타인이 뭐한다? 취득. 이걸 무슨적 소멸? 요거는 소멸하는데 다른 사람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어떤 거? 건물을 헐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헐었다. 건물을 헐었다. 어떻게 하노?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영원히. 어? 이거 그럼 목적물의 멸실. 멸실과 그 다음 무슨 동? 혼동. 혼동은 대표적으로 어떠냐면은, 여러분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남 집에 소유자가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이런다, 그지? 그래서 전세권자가 아예 사버렸다. 그럼 자기가 무슨 자면서, 빨리, 소유자면서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전세권은 소멸하거든, 혼동. 그럼 전세권 어디로 갔노? 그렇지. 그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요 혼동. 그게 잘 넘은 건 멸실과 무슨 동? 혼동. 끝. 되겠습니까? 그거고. 그럼 자, 발생, 소멸.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변경. 원래 이게 첫 시간에 하는 건데, 이 첫 시간에 하면 미쳐버리거든. 그래서, 요, 원래는 물건 변동이 나오고, 총칙에서는 무슨 변동이라는 말로 나오고, 권리 변동. 무슨 변동? 권리 변동. 물권에서는 물권 변동.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발생, 소멸. 다음에 뭐가 있노? 변경. 변경 있잖아, 그지? 자, 변경. 그럼 나중에 오후에 기출 문제 하는데 그 딱 첫 번에 이거 나온다. 이거 권리 변동이야. 발생, 변경, 소멸 딱 나오거든. 근데 그 원래는 총칙에서는 무슨 변동이고 권리 변동이고 물권에서는 물권 변동. 그지? 자, 그럼 변경은 또 몇 개 있냐면, 세 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럼 요즘은, 옛날에 요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요 절대적 발생 잘 나왔거든. 예? 그니까 요 소멸도 잘 안 내고, 발생 소멸 잘 안 내고, 요즘 변경 가지고 잘 내거든. 변경 몇 개 있노? 뭐? 작용의 변경, 그지? 주체는 뭐냐면은 사람. 항상 우리 법에서 주체에 나오면 누구? 사람. 사람은 뭐? 권리자. 권리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뀌노?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뀌노? 이전. 소유자 어떻게 하면 바뀌노? 이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동 소유할 때 하겠지만, 처분은 어떻게,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게 처분이다. 갑에서 누구로? 을. 이전도 갑에서 누구? 을. 다시, 여러분, 다시, 소유권의 처분, 소유권의 양도, 소유권 이전, 뭐, 이름을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이지, 그지? 이전적 취득이면서 무슨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주체의 변경은 뭐 이전 취득은 전부 다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 뭐가 바뀌네? 소유자. 뭐가 바뀌네? 이름. 주체의 변경. 소유자가 바뀌는 거. 무슨적 취득.
이전적 취득은 전부 다 뭐의 변경? 주체의 변경. 그치? 이전적 취득과 동일하다. 이게. 이거 나오면 기본 쉬운 거지. 딱 안에 내용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깨야. 그럼 제목 나오면 제목, 그게 이제 이해지. 주체는 뭐, 빨리 주체는 사람, 소유자, 권리자, 어떻게 하면 바뀌노? 이전, 그치. 끝. 그럼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은 말 그대로 어떻게 갖다 붙이면 되지? 어? 우리 나중에 소유권 파트에 가면 뭐, 첨부. 갖다 붙이는 거? 무슨 부? 첨부. 양적 변경은 다시 무슨 부? 첨부. 양적 변경은? 첨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첨부는 부합, 혼합, 가공. 요거는 부합은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갖다 붙인다. 섞입니까? 안 섞임? 안 섞이지. 그건 뭐? 부합. 그 다음에 원료와 원료를 섞여서 동산과 동산,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식별 불가능한 거. 요거는 섞이지 않고 식별 가능한 거. 이건 뭐? 부합. 섞여가지고 식별 불가능한 거. 이건 뭐? 혼합. 원료와 원료를 섞어서 다른 새로운 물건 되는 건 뭐? 혼합. 동산에다가 뭘 가는 거? 기술, 이거 뭐, 가공. 그래서 이거 수업시간 잘 안 하고, 요것만 하는 거지, 요거. 그럼 부동산에다가 동산을 갖다 붙였을 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친다? 부합물. 요, 동산을 부합물이란다. 부합물에도 저당권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오케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요거. 다시, 양적 변경 뭐? 첨부. 몇 개? 세 개. 질적 변경, 질. 질, 양, 질, 성질. 성질의 변경, 이것도 한다. 성질의 변경은 딱 무슨 배상? 손해배상.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 행위해야 되는데, 채무라는 거는 행위를 채무라거든. 돈 갚아주는 것도 행위. 여러분, 학원에 수강료 내는데 강의해주세요. 그건 채권. 그럼 뭐 학원에서 강의해주는 거, 이건 뭐? 채무. 그치? 근데 안 해주면은, 채무불이행위 하잖아요. 채무불이행위 있으면 뭐로 이제 때우노? 돈, 무슨 배상, 손해배상. 다른 것 대신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다른 거 안 하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변경, 질적 변경이에요.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고 물상대위. 예? 담보물이, 자, 물상대위는 담보물, 저번에 했잖아요. 유치권은 반드시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결연성. 그럼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교체되어버리면 다른 성질로 변해버리면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져서 새로운 물건에는 유치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물상대위성은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도 다른 곳으로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 다시 담보물이 다른 성질을 거기에 금방 뭐가 들어있노? 그렇지.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바뀌었을 때 다른 성질로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걸 무슨 대위? 물상. 안에 무슨 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노? 그렇지. 공부 그렇게 하는 거지. 막 어렵게 하는 거 아니다. 요거 잘 낸다. 아까 요 주체 변경 낼 거 없고 뜻만 알면 되고 주로 요즘 내는 게 아까 발생은 옛날에 어떻게 호랑이 담배 묵던 시절에 잘 나왔고 요즘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씩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내거든 이거. 내면 요 변경 가지고 낸다. 아까 뭐 주체 이전 주체 변경은 뭐 이전 내용의 변경은 양, 질. 그럼 양은 할 거 없잖아요. 첨부. 질 가지고 내겠네.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물상대위. 그 다음 작용의 변경은 뭐의 변경? 기준, 사람, 권리자, 소유자, 내용, 양, 질, 작용은 강해지는 거. 뭐 해지는 거? 강해져. 그럼 채권은 무슨 직? 오직 누구한테만? 계약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장 못 하잖아요. 그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채권은 무슨 직? 누구한테만? 계약한 사람한테만. 맞습니까? 예. 근데 뭐 하면은? 등기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걸 작용을 변경. 등기하면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그렇지. 등기. 그걸 작용의 변경은 대표적으로 등기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노? 대항요건의 취득 이러잖아요. 무슨 요건의 취득? 대항요건의 취득. 전부 다 작용의 변경은 주로 등기와 관계가 있는 거지. 무슨 요건의 취득? 대항, 자유. 뭐 해지는 거? 그 다음에 2순위가 1순위가 소멸했다. 2순위가 몇 순위로? 하면 강해집니까? 강해지는 거지. 뭐 저당권의 순위 변경. 순위 변경. 그럼 여러분 우리 등기했는데 순위가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몇 순위? 1순위.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할 때 저당권의 순위 변경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면 이건 뭐의 변경? 장애의 변경. 끝. 이렇게 하는 거다. 발생 변경 소멸. 이거 원래 첫 시간에 하는 건데 20분에 끝냈지. 첫 시간 하면 한 시간 걸리거든. 네? 요게 가끔씩 나온다. 가끔씩. 공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알겠죠. 그지? 공부 그렇게 하는 거다. 공법도 마찬가지다. 항상 뭐가 있으면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까? 주체, 사람, 내용, 양, 질. 양은 첨부, 질.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뭐 성질. 우리 그때 할때 있잖아요. 그 총칙에서 의사표시 할때 했지. 그지? 그 다음 무슨 대위? 물상대위. 작용 강해지는 거 등기. 응? 그게 이제 원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오늘 하면 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하냐면은, 어디로 하냐면 많이 별 볼일 없고, 자 그럼 어디로 가냐면 239페이지로 가는데 많이가 안 했건 뭐 안 해도 된다. 그건 사법시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개사에서는 그거 안 나오거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그러면 어디? 239페이지 그지? 자 가는데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첫째, 물권 변동의 효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고? 효력. 효력. 물권 변동은 뭐? 효력. 이 물권 변동 효력은 요 두 개가 있다. 무슨주의와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형식주의는 효력요건주의. 요건주의, 승립요건주의, 이걸 독일에서 썼다고 해서 독법주의, 그지? 그럼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그럼 요 형식주의 반대가 실질주의 또는 의사주의, 이걸 대항요건주의, 이걸 프랑스에 썼다고 해서 불법주의 이렇게 표현한다. 예? 일본 민법인데 그럼요 아까 항상 제목 저는 제목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여기 핵심 단어가 뭐다? 효력. 그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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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요? 효력. 무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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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뭐냐면 여기서 물권 변동 효력이라는 것은 갑의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매매했을 때, 을이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어?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그걸 물권 변동의 효력.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 아니, 내용 막 하면 여러분은 제목을 무시하거든. 의 효력. 그럼 자, 매수인이 시기. 금방 뭐랬노? 시기.
뭐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지. 법률상. 법률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매수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될 수 없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해야? 그렇지. 등기. 등기.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효력은 소유권 취득은 뭘 가지고 한다? 등기. 공시. 그게 형식주의다. 이게. 여기 형식이라는 것은 공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점유이전. 공시방법은 세 가지가 있댔잖아요. 저번 주에 뭐? 등기, 점유, 그 다음 무슨 방법? 명인방법. 예? 그럼 이런 공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한다. 이런 말이지. 뭐를 기준으로? 공시. 그걸 다른 말로 무슨 주의? 형식주의. 다른 말로 효력 요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공시. 요건으로서 공시, 승인 요건 공시. 이걸 독일에 썼다고 해서 독법주의. 꼭, 여러분, 돈하고 관계없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돈하고 관계없이 내가 너한테 팔게. 그걸 합의란다. 물권적 합의가 있고 뭐가만 있으면 등기, 공시가 있으면 효력 발생한다. 이전한다. 이런 거지. 이전 시점을. 효력 시점을 뭘 기준으로? 공시. 뭐가 있고? 합의가 있고 돈 안 줘도 합의가 있고 뭐만 있으면 공시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무슨 주의? 형식주의.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치? 그러면 매수인이 잔금까지 주고 그 집에 살고 있어도 법률상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또 거꾸로 돈 한 개 안 줘도 내가 너한테 팔게 무슨 케이 오케이 하고 뭐만 하면은 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끝.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요 실질주의와 의사주의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 이제 외국에서 그렇는데 일본 프랑스는 자기들끼리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바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뭐 없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만 있으면은 합의만 있으면 공시 없이. 그러면 자 오케이 하면 바로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을. 근데 갑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병에게 등기해줘 버리면 누가 소유자가 되어버린다? 병. 을이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오케이 해가 취득했어. 그러니까 내 거니까 돌려줘 하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 무슨 K, OK 하면 바로 물권 변동, 뭐 없이, 공시 없이. 근데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유자야 라고 주장하려면은 뭐까지 돼야? 등기. 그래서 대항 요건으로, 대항은 다른 말로 주장하고 똑같다. 요건으로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다. 어디서 그렇다? 실질주의인데 어디서? 외국에서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이거 없다.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장점, 단점. 반대다, 완전히. 명확, 확실, 어느 거? 형식주의. 신속, 어느 거? 그렇지. 아, 그런 거 그냥 나오는 거지. 시험에. 아니야, 장점, 단점. 명확하다, 확실하다, 무슨 주의? 형식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빠르다 하는 어느 거? 실질주의. 분쟁이 있다 무슨 주의? 실질주의. 그치? 분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장점 단점인 거지. 명확하다 명확하지 못하다. 빠르다 빠르지 못하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노? 올 메시지 뭐가 중요하노? 제목을 100% 이해하지 않게. 공법도 마찬가지로 이해. 공법은 민법은 막 그 민법은 문제가 어렵잖아요. 공법은 안 바꾸거든. 근데 여러분 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법과목 공부하는 선생은 제일 쉬운 게 공법이 되게. 공법 와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꾸거든. 근데 민법은 막 말로 가지고 공법적 사고를 가지고 민법 공부하면 미칩니다.
막 말을 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공법, 아니 민법, 등기법. 등기법도 말을 막 바꾸잖아. 근데 등기는 또 민법만 딱 알면은 등기는 꼼짝 못 한다. 민법만 알면 등기는 한 주먹도 안 된대, 이게. 진짜. 저번에 약간 맛배기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변동? 물건 변동의 효력.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물건 변동의 형태인데. 형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 요건 형태다. 요건 효력. 요건 형태인데 두 개가 있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 한 물건 변동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럼 요건 두 개지.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노? 계약. 그지? 요거는 형식주의에서,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식. 무슨 시? 공식. 그러면 형식주의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 하면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은 요거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뭐 없이? 공시 없이. 뭐 없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어? 발생한다. 예? 그러면 요 법률 규정 요거는 우리 민법 186조 요건 187조인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어떤 게 있냐면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시험 어느 거 잘 나온다? 그렇지. 아우, 이제 너무 잘하네. 야, 이게. 아, 그게 딱, 이게 딱, 이게 느낌은 아닌데. 옛날에는 요거 가지고 냈거든. 요거 언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상공 판경 이거 가지고 냈네. 요즘은 기타 법률 규정 가지고 냈네. 이 딱, 이게. 아, 이게 냄새가 나구나. 이게 알아야지. 막 그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어. 무슨 속? 상속. 근데 상속, 상속은 언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피상속자의 사망시인데 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와 다 아니까. 그럼 뭐 가지고 내노? 아까 있잖아요. 포괄승계 상속류 대라 빨리. 그렇지.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그거 가지고 내네. 예?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치? 요거는 아버지가 숨이 딸깍 끊어지면은 등기부상에. 근데 또 인터넷 그 막 쓰면 안 된대. 예. 아, 민법 선생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 이게 딸깍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건 사이코지.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 이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안다. 그냥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막, 아, 선생님 말이야, 어? 막, 근데 아버지를, 뭐, 어, 딸깍이 뭐야, 막 하면서 쫙, 진짜 당했거든. 그래도 한다. 기억해라고. 기억해라고. 어? 딸깍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모든 부동산은 누구 거? 아들. 그럼 등기부상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도 누구 거? 아들 거.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아들이, 근데 요거는 그럼 공시는 영원히 필요 없냐? 처분 요건이다. 그럼 아들이 그것을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다음 처분해야 된다. 예? 근데 아까 요 상속을 가지고 안 내고 아까 뭐 상속류 무조건 상속류 몇 개? 세 개. 무슨 유정?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거 가지고 된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인데, 자, 공용징수. 그럼 여러분, 항상 민법은, 왜 민법이 없나 하면, 구석구석구석마다 쟁점이 있지. 제목마다 쟁점이 있지. 공용징수는 토지수용인데, 됐습니까? 자, 근데 나는, 됐습니까? 나는 주고 싶지 않아.
오전에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제? 자, 근데 이제, 그게, 공룡징수에 나는 그 국가에나 지방자치단체 주고 싶지 않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수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만약에 수용하는데, 됐습니까? 수용하는데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인의 입장에서, 사인의 입장에서 산단 말이지. 사가지고 이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쓰거든. 그걸 무슨 취득? 협의 취득. 무슨 취득? 협의 취득. 그 다음 뭐,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 나 주고, 국가나 공공단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의 입장에서 사가지고 공익적 목적에 쓴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취득? 협의 취득 하면 그런 경우는 뭐예요? 등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룡징수 토지 수용하면 무조건 등기 없이가 아니고 그 문장 안에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협의는 뭐예요? 등기. 그럼 협의 취득 이런 말은 협의 취득 들어가면은 국가가 누구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사가지고 공익적 목적으로 쓴단 말이지. 그런 경우는 뭐 해야 되고? 등기. 근데 내 의사와 관계 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법률에서 수용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뭐에 의해서 수용하니까? 법률에 의해서 수용. 그래서 원칙은 아무런 말이 공룡징수 토지 수용하면 돈 주고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무슨 개시일에 수용 개시일에 수용 기간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럼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 개시일이 됐다 하더라도 뭐를 안 줬다면 돈을 안 줬다면 수용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수용으로 인한 여러분 등기법에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거든. 취득시효처럼. 아까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로 본단 말이니 하는데 취득시효처럼 이전 등기하는데 그럼 수용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뭐겠노? 돈준 거. 보상금 지급 확인서 또는 공탁서가 제일 중요한 서류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주고? 돈 주고 무슨 개시일? 수용 개시일. 요거는 강제로 수용됐을 때. 근데 무슨 취득됐을 때는 협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뭐 없이 뭐 해야? 등기해야.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요거. 그 다음 요것도 판결. 판결. 여러분, 판결은 몇 개가 있냐면은 판결의 종류는 민사소송법에 3개가 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몇 개? 3개. 근데 여기는 형성 판결만.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이게. 형성 판결은 판결이 있으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판결을 형성 판결 이렇게 하는데 형성 판결은 뭐 그거 필요 없고, 그럼 몇 개냐면 3개. 취소하라, 말소하라, 공유물 분할. 됐습니까? 예. 요 3개 판결인데 끝까지 가서 확정됐을 때. 금방 뭐래 너? 근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소송 안 해봐서 그지? 잘 모르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보다 아니야 변호사보다 중개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어떤 데는 왜 나는 난 변호사 그 문턱에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중개사 사무실에 안 가본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잖아요 이사를 가도 전세를 가도 중개사 사무실 사도 중개사 다 가봤잖아 그래서 중개사가 인기가 많은 거지 근데 요즘은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잖아. 또 그다음에 나 홀로 소송하는 사람 많거든. 변호사 사무실에 안 가고. 근데 이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한 40년,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예?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굉장히 학벌이 높았거든.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뭐, 대졸 이상이잖아요. 뭐 고졸, 대졸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막다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딱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조금이라도 억울하다, 소송 제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판사들이 얼마나 맞겠냐고. 여러분 30년 전에와 지금 해갖고 사람들이 소송 제기한 게 두 배, 세 배 넣거든. 옛날 30년 전을 기준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다 처리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면 1차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조정에 해부한다. 어디에서요? 누가? 법원에서 조정해가지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걸로 끝. 안 되면 이제 계속 하는 거지. 그럼 내가 확실하게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가는 거고, 불리할 것 같다 하면 뭐 조정하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거의 대부분 소송, 여러분 소송 제기하면 일단 조정에 해부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확실히 이길 것 같으면 변호사한테 나 조정 안 하고 끝까지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변호사들은 그냥 해가지고 하셔야 나중에 다음에 뭐 손해를 안 봅니다 이러니까 변호사도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조정이 승립하면 등기해야 된다. 뭐가 승립? 조정. 역시 마찬가지다. 조정협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등기.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무슨 가지? 끝까지 가지고 판결이 땅땅땅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요 두 개는 꼭 조심한다. 협의 나오면 뭐야? 등기. 협의 그런 말이 없으면 뭐 등기 없이 뭐 주고? 돈 주고 수용개시일. 요거는 판결 되겠습니까? 판결. 요것도 뭐 끝까지 가서 확정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몇 개 판결? 세 개.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용분할. 나머지는 판결은 확정돼도 등기해야 된다. 요 세 개일지라도, 뭐일지라도? 세 개일지라도 중간에 뭐 조정, 협의, 승립하면 뭐 해야? 등기해야. 됐습니까? 그거 나온다. 옛날처럼 막 무식하게 그냥 일률적으로 안 논다면, 옛날에는 그거는 무슨 담배 먹던 시절에 호랑이.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시험 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 아, 어렵다, 이게 뭐니까. 그 다음에 경매. 경매. 경매는 경락이니, 매각대금, 뭐, 완납시. 무슨 시? 완납시. 등기는 법원의 무슨 탁? 촉탁.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률 규정 가는데, 기타 법률 규정은 무슨 축? 신축. 여러분,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뭐다? 무조건 건물은 만들어졌다, 만든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무허가 불법 어쩌고저쩌고 함정이 되게. 됐습니까? 예, 민법은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해도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실? 멸실. 여러분 건물을 헐어버려서 뭐 그럼 등기부상에 그대로 남아있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지, 그지? 맞습니까? 예. 멸,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이건 보존등기 안 해도, 이건 멸실등기 안 해도 물권 소멸, 이건 보존등기 안 해도 취득. 지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법정 어쩌고 저쩌고.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몇 퍼센트? 100%. 법정 어쩌고 저쩌고. 그럼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건물 전세에서 법정 갱신 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몰라도, 잘 모르겠어도, 뭐 느끼면 잘 몰라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변경등기 안 해도. 됐습니까? 표를 발생한다. 법정 관서법. 법정 관서법 붙어 있으면 100%. 몇 퍼센트? 100%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저번주에 했지만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자,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 담보물건은 항상 요 피담보채권.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채권, 담보를 설정해놨을 때는 요걸 피담보채권이라 했잖아요, 저번주에. 그러면 요 항상 피담보채권은 요 담보물건을 존재를 전, 아니,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거든. 다시, 무슨 물건은? 피담보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어? 그러면 요렇게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채무자가 완불함 해가지고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또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그래서 완불함. 여러분, 담보에서는 무조건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있다, 담보는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피담보 채권, 완불함, 피담보 채권 소멸해야 한,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소멸에 의한, 뭐, 어? 담보 물권의 소멸, 저당권의 소멸, 다 좋다. 담보 물권의 소멸.
그래서 여러분 담보물권은 항상 피담보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피담보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담보물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야. 그럼 피담보채권 소멸은 얘가 뭐가 있노?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그럼 요 담보물권에서는 완불함 하면 무조건 말소 등기 안 해도 물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담보물권에서는 완불함 요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두 번, 그 다음에 용의물권에서는, 용의물권은 쓰는 거잖아요. 기간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기간.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무슨 기간?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의물권의 소멸. 요 두 개 꼭 기억한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학설의 대립인데, 이제 판례인데, 그지? 판례인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등기하고 난 뒤에,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난 뒤에, 등기 후, 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예? 뭐가 됐다?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누가 소유자? 갑. 언제 복귀?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즉시.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는 아까 무슨 제거? 방해 제거. 물권적 청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원인 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이건 판례다. 학설 대립은 있는데, 그지? 그러면 요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언제 복귀? 즉시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말소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는 아까 무슨적 청권? 방해 제거, 물권적 청권. 그지? 그래서 저번주에 요 원인행위는 다른 말로 법률행위. 요렇게도 표현한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 또는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무효 취소 해제로 물권을 복귀. 언제 복귀? 즉시. 그치? 요거. 그 다음에 또 뭐, 혼동. 무슨 동? 혼동. 요거. 요 정도 하면은, 요거 말고 많다. 많은데 요 정도 하면은 막 해결할 수 있대. 요거. 자, 그럼 다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무슨 행위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이거 기본이다. 그럼 법률행위는 형식주의에서 뭐 해야 되고 등기, 법률규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법률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어느 거 빨리 상공, 판경, 기타 법률규정 맞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세 번째 또 거꾸로 법률규정이지만 무슨 규정? 법률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지 그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아, 미치는 거죠. 잠깐만. 무슨 적으로? 예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 등기하여야 하는 거. 이게 이제 점유에 한 뭐에 한?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쇼다. 점유에 한 부동산 뭐 취득쇼. 되겠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한다, 이게. 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한번 보자면, 이건 245페이지 한번 보자. 몇 페이지? 245. 찾습니까? 예. 거기 대표이제 한번 해보자, 그지? 찾습니까? 예. 몇 페이지? 245. 자, 물권 변동의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 그지? 1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 점유권은, 자, 여러분, 무조건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버지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누구에게 이전한다? 상속인. 그러면,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뭐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권 이전받는다.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하면은 뭐하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인정되는 점유권이다. 그래서 상속에서 피상속인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어떻게 한다? 이전. 무조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끊고
자, 여러분, 아까 저 이제 등기됐는데, 불법 말소됐다. 그대로 살아있다. 불법 말소된 경우. 그건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그 등기법의 시간에도 하는데, 등기는 여러분, 아까 언제 하면, 승립 요건. 무슨 요건? 승립 요건, 효력 요건. 처음에 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처음에 언제만? 승립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그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실체 관계 없이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근데, 자, 불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이루어졌다? 경매 하면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불법 말소 하면 무조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저당권에서 잘 낸다. 자, 갑니다. 2번.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까 이유는 등기는 뭐, 효력 요건, 승립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다더라도 자 여러분 보존등기는 언제냐면 건물이 완공돼야 보존등기하거든 근데 아직 건물이 완공 안 됐는데 보존등기했다? 보존등기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이걸 여러분 우리 등기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이따가 있지만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항상 이걸 무효등기에 유용. 자, 보존등기를 완성 전에 하였다. 그 건물이 완성된 경우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언제부터 유효? 완성한 그때부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등기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되겠습니까? 무슨 다? 있다.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 한번 찾아라.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예를 들면 여러분 요 나중에 공유할 때 하잖아요. 그죠? 가벌병 3명 건데 3분의 1 있는데 여러분 제3자 철수 이름으로 원인 없이 등기되어 있다. 그럼 이건 유효 무효? 무효지. 그지? 그럼 이럴 때는 가벌병은 각자는 보존행위로서 요 철수 등기된 것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된 경우?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무슨 부? 각자는 보존행위로서 무슨 부? 무슨 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갑을병인데, 3명인데, 이게 갑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갑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노? 을과 병은 전부 말소하면 안 된다. 갑도 여기 지분 3분의 1 있다 없다? 있지. 을과 병은 갑의 지분을 모한 부분만 초과한 분 몇 분의 2? 3분의 2만 말소 청구이다. 조심해야 된다. 자, 공유인데 제3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무슨 부? 각자는 무슨 부? 무슨 부? 전부 말소 청구. 근데 갑을 병인 공유장 1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을과 병은 누구? 갑의 지분을 뭐? 초과한 부분 몇 분의 2? 3분의 2만 각각 말소 청구 이렇게 한다. 그럼 거기서는 지금 핵심은 누구 이름으로? 제3자 하면 무슨 부? 각자는 무슨 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동소유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한데 침해하더라도 두 부류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누가 침해한 경우 빨리? 제3자. 요거는 누구들 중에? 자기들 중에 한 명 한 거하고 다르다. 지금 됐습니까? 등기에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주어 끊고 끊어야 된다. 쭉 줄치면 안 된다.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관계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맞다. 됐습니까? 그래서 적법 위한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뭐하는 경우? 점유하는 경우
됐으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누구 거니까?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지? 자기 건 맞습니까? 예. 그런 것 참고해 주고. 그 다음 등기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다 하는 건데,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무슨 청구권 안 보냐면은, 거기 249페이지,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